요즘 야구가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잖아요. 선수들한테 커피차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생일 카페나 선수 개인의 굿즈를 만들어서 팬들끼리 나눔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탐방하기 위해 저희 선발대가 두산 대 키움, 키움 대 두산 경기를 와봤습니다. 혹시 MD로서 야구 실감하세요? 너무 실감합니다. 제 친구들 중 다섯 명 중에 세네 명은 다 야구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인기가 올라갈 때쯤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어려웠어요. 굿즈가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두산이. 잘 어울린다. 아, 이게 오리지널인가 봐요. 아, 이쁘다, 이쁘다. 오, 사람이다. 짜잔. 역시 응원할 땐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줘야 응원할 맛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철웅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최강 두산.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에어팟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LED 중앙제어가 되는 그런 굿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야구 팬이신 분들은 구장에 가셔서 그런 굿즈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방망이. 키움 팬이 늘어져야지. 1위 키움. 키움 뭐야? 최강두산. 저희 강원도 동해시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오신가요? 네. 네네. 3시간이요? 3시간 반이요? 네네. 어디 팬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저희 키움 히어로즈 팬. 태우하는 두산? 아버지 두산이시고 어머니 네네네. 키움 팬이신 거예요? 네네. 요즘 야구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체감을 하세요? 야구장 오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응원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즐겁고. 아주 오래된 옛날에 팔던 응원도구예요. 세월의 흔적들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모자부터 옷까지 완전 무한으로 네. 어떻게 네. 첫사랑이 동산 팬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야구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가족들이 다 야구를 좋아해서. 혹시 부모님도 부산 팬이신가요? 네. 언니는 기아 팬인데. 근데 왜 두산 좋아하세요?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최강야구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혹시 두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정수빈이요. 여기 사인도 많이 받았어요. 대박. 날려라 기움의 송성문. 약간 선수층이 좀 젊어져서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선수들이 많아져가지고. 역시 외모. 네,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즐길 게 요즘 좀 딱히 없다 보니까 야구가 또 좀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재밌잖아요. 좀 역전승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강 야구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는 최강 야구로 먼저 보고 야구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몬스터즈 유니폼 사가지고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뒤에 되게 귀여운 거 매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너무 귀여워! 머리띠까지 맞췄어요, 어떡해! 그럼 아버님도 혹시 먹산이라는 두산 팬들의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예.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아버님도 혹시? 예, 저도 뭐 1회부터 9회까지 끊임없이 먹으니까.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가요? 저희 잠실구장의 그 구이.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김치마리국수를 사러 가볼게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야구 모자 모양인 거 보이세요? 네, 감자랑 여기 위에 나초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김민이랑 콜라 한 것 같아요. 치킨은 콜라죠. 너무 시원해. 경기 시작 한 2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먹산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맥주 4잔 혹시 오늘 제 야구장 최고 홈런볼이에요. 아, 저희는 오늘 김치말이국수, 삼겹살, 떡볶이,
그리고 주먹밥에 치킨,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맥주까지 샀는데요. 또 야구장의 꽃이 먹방이잖아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도 너무 맛있어요. 김치말이고스랑 삼겹살은 세트로 파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떡볶이 국물을 올려 먹는 게 이 막 팁이라고 하잖아요. 야무지게 비볐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주먹밥이 비비니까 즉석 해먹고 난 다음에 볶아먹는 그 볶음밥 맛이 완전 제대로 나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름 특별 음료가 또 있잖아요. 맥주만 마실 순 없으니까 한번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심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다. 140잔 정도까지 팔아봤어요. 140잔? 무겁지 않으세요? 가방까지 하면 한 15kg 정도 돼요. 10kg요? 많이 파셔야겠네. 빨리 파셔야겠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